하도 낙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도 낙서의 뜻은 물 그림, 물 글. 이물 그림과 물 글은 바로 이때 말세에 구원주가 펼치는 그 지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에서 우효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셔서 펼치는 그 지경이 물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임진강 안에 이 초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이 초평도를 자세하게 보면 마치 잔처럼 생겼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깃들 지경이다 해서 성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낙서는 바로 이 초평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하도낙서라고 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첫째가 육각별을 가지고, 육각도형 이 별을 가지고, 이 무한의 심벌 도형을 가지고, 쌍미륵 둘, 이 쌍미륵. 불교에서는 미륵불이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죠. 쌍미륵이 오신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쌍미륵, 부처의 미륵으로 해서 부처로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미륵으로 해서 38선, 휘전선, 하늘에서 감춘 부지, 아리랑성산 부지로 38로 간다. 숨심의, 사자는 숨심으로다가 읽어야 합니다. 사자가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는 형상으로 이것이 숨쉰다는 뜻입니다. 숨심의, 만이, 이 숨심의 이 만자는 지금 불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쓰는데, 이것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인데, 이것이 바로 미륵불의 상징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륵부처가 가지고 오는 그 심벌 모양입니다. 그래서 심심의 만이 이 오자는 밧전자에서 오자가 이제 밧전자를 뜻하는데, 이 밧전자에는 입구자가 5개가 있죠. 밧전자에는 가생이 입구자 큰 거, 그리고 안에 입구자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자는 다섯 오자는 밧전자로 읽어야 합니다. 이 숫자를 풀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밧전자에서 한문 1부터 10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자는 밧전자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밧으로 이 숨심의 만이 이제 불교 미륵불을 따라 숨심의 밧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밧전자에서 십승이 납니다. 십자가 납니다. 이렇게 밧전자에 열십자가 나죠. 그래서 이 밭으로다가 십승이 나는 것입니다. 이 태전이라고 하는데, 이 태전은 큰 밭은 바로 이 38선에서 이제 아리랑 동산 역사를 펼치는 그 전당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태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륵불이 오셔서 불교들을 끌고
불교들을 이끌고, 예, 38선 알랑 동산 부지, 예,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하도낙서의 뜻은 바로, 예, 이때에 말세 구원주가 오셔서, 예, 펼칠 역사를, 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예, 이 예, 38 아리랑 동산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오직 즐거움만이 있는 예, 낙원의 삶을 영위하는 성불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통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곳이 5와 10승이 겹쳐진 이곳이 바로 15진주입니다. 이곳이 바로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15진주는 예, 모든 종교에서 오시기로 한 분이 오셔서 역사를 펼칠 장, 바로 예, 38선 자도의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15진주, 십자와 오자가 겹쳐진 자리, 바로 태전입니다. 15진주는 바로 오자와 십자가 겹쳐진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38선 자하도의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말세 성군이 깃들 38자하도 아리랑 동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15진주입니다.